なんですか。12です。12？小学生？はい。6年生？はい。お前小学校6年生？このクソガキ！90년대말에우리나라에선핑클 SES가 인기있었잖아요그비슷한시기에일본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던걸그룹이있었습니다휘드는불과3년8개월이란짧은활동시기를가졌음에도이기간동안약3,000만장의판매고를올렸고매출로치면약400억엔을남겼었죠데뷔당시평균연령이 13.5 세로막내인히로코는아직초등학생이었습니다연예계안에서도여동생같은그룹이었는데당시일본에서엄청인기있었던글레이가휘드의오빠그룹으로서로도움을주기도했었습니다이그룹은히로코에리코히토의타카코로구성되어있는데요이중히로코랑에리코만이노래를불렀고나머지두명은춤을추고코러스를넣었죠에리코역시고음을담당했는데히로코랑둘이노래를끌어갔습니다지금은정치인이되었지만그때부터호탕한성격이보였습니다타카코는미모담당이었고히토에는일본아이돌중볼수없었던레게머리나미국흑인음악을추종하는등자기색이강했었죠지금은흔한미모담당노래담당등의구성의원조격인그룹이었습니다실제로 TT마를 비롯한몇몇그룹들은아예대놓고스피드를표방했다고합니다스피드는당대아이돌중가창력에있어서좋은평가를받았었는데요보컬실력이엄청나다라고할순없지만고음소화능력이좋았고남성팬보다또래여학생들에게인기가많았습니다저도기억이나는게이당시일본에서초등학교를다니고있었거든요옆집언니랑같이스피드사진을사러다니고그랬던게기억이납니다스피드는4명이모두오키나와출신인데아무로나미의맥스등을배출한오키나와액터즈스쿨출신의최정예그룹이었죠오키나와에서연습생을거치고이아이들은1996년바디앤소울로데뷔합니다당시이렇다할일본여자아이돌그룹이없었는데스피드는등장과함께전설을만들었습니다아이돌이라고해서귀엽고예쁜모습을생각할순있지만이당시스피드멤버들은미국 TLC 의영향을받아파워풀한춤을선보였고힙합패션을걸치고나왔습니다바디앤소울이후에는스테디가바로밀리언셀러를찍었고이후고고헤븐으로첫오리콘주간1위를합니다확실히어려서그런지파워풀하고미성이느껴지는곡들을선보였죠그리고97년스피드를대표하는곡인화이트러브로200만장을판매하며겨울최고의히트곡으로자리잡습니다이곡으로 AKB 가나오기전까지스피드는여자아이돌싱글판매1위기록을갖습니다겨울에따뜻한느낌의캐롤송보다는약간애절한곡인데스피드의정점을찍은곡입니다이후에도마이그레듀에이션부터4곡연속으로밀리언셀러를달성하며90년대말일본가요계를이끄는그룹이되었습니다도쿄돔을포함해4개의돔투어를하며걸그룹유일최연소공연이란기록을세웠었죠그러던99년가쁜해산을발표합니다이때진짜충격적인소식이었는데학교등교길에이얘기를듣고너무뜬금없어했던기억이아직도납니다스피드자체가솔로로데뷔하기엔아직어린멤버들을위한프로젝트그룹이었는데생각보다대박이나서길게활동하게된것이고원래해산할계획이몇년전부터있었다고했는데요그외에도고음파트였던히로코가목소리가나지않는상황이오면서내가아마원인이다란말도남겼습니다해선이후쉬면서각자하고싶은일을한다고말했는데그도그럴게이때너무잘나가서스피드를주연으로한영화에도출연했고콘서트준비도하면서어린나이에정말바쁜활동을했었거든요사실이때히로코와자니스주니어와의연애설도있었는데해당주니어는결국음주등불량행동이발각되어사무소에서해고를당했습니다그녀의연애도해체에영향이있었다는소문이돌았었죠해체후에2001년과2003년에기간한정으로재결성하기도했고2008년은다시부활하기도했지만예전만큼의명성은못찾았습니다아무튼해산이후멤버들의인생이정말다이나믹하게펼쳐집니다그나마가장평범한건히토에였습니다원래부터어셔를동경하며블랙뮤직을좋아했던히토에는미국에유학을떠납니다사실스피드에서가장자유로운영혼이지만인기순위는높지않았기때문에그녀혼자서솔로활동으로예전만큼의인기를끌기엔약간힘들었지않았나싶습니다이후음반을내기도했지만큰인기를끌진못했죠요가강사가되었다는얘기도있었지만2013년에두살연상의일반인과결혼하며연애활동은하지않고있습니다뉴욕에서사람을착각하고히토에가말을걸었는데그계기로13년동안사귀고결혼했다고합니다가장인기가많았던히로코는20살이되자마자거의20살연상인다운타운의마츠모토와스캔들이났습니다
둘은 디즈니 데이트도 하며 암묵적으로 연애를 인정하는 것 같았으나 이후 결별을 합니다. 마츠모토가 히로코의 속박이나 질투를 견디지 못해서였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또 코코도르로 재즈 음악을 선보이며 아티스트로서 역량을 뽐냅니다. 빌 위더스의 Just of Two of Us를 부르며 자신의 색깔을 뽐냅니다. 2016년엔 연하의 배우 사오토메 유키와 약혼을 했고 이듬해 결혼을 합니다. 가장 다이나믹한 건 나머지 두 명의 멤버였죠. 이마이 에리코 역시 솔로 활동을 했는데 2004년에 록밴드의 보컬인 쇼고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발표하고 몇 달 후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라이무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이혼까지 하면서 에리코는 혼자 아들을 키워나갔는데요. 수화를 배우고 전국 각지 농악교를 돌며 미니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자 왕년의 아이돌이었던 이력에 2016년엔 일본 자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며 정치의 길로 접어듭니다. 특히 아베 총리에 의해 발탁되며 아베 키즈로 불렸었죠. 그러다 쌓아놓은 커리어를 싹 떠날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칸센에서 고베 시의원인 하시모토 켄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주간지는 두 사람이 같은 맨션에서 나오거나 같은 호텔방으로 사라지는 게 목격됐다며 불륜 관계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시모토는 이미 2016년에 이혼을 통보했고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는데요. 호텔은 갔지만 손만 잡고 잤다고 양측 다 강하게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보도를 계기로 하시모토는 이혼을 했고 개업하던 치과 의원도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하시모토는 시의회로부터 약 1,300만 엔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난리 속에 둘 다 이미지가 바닥을 쳤지만 아직도 둘은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올 9월에 혼인신고를 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에리코는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미모 담당이었던 다카코의 분류는 온 일본을 흔들었거든요. 눈에 띄는 얼굴로 노래가 특출나진 않지만 이 노래로 5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화장품 시세이도 모델 최장 기록을 세우며 연애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미 스피드 활동 중에 이사와 스캔들이 났고 이후 아카니 시즌, 야마모토 코지 등 다양한 연예인들과 연애설이 있었죠. 그러다 이티킹 멤버인 텐과 1년 교제를 한 뒤 결혼을 합니다. 오사카에서 신혼생활을 보내며 블로그에는 다정한 사진도 올렸지만 2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도 안쓰러워 보이는 타카코의 모습에 동정심이 잃었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3년 뒤 남편 텐의 유족들이 참다 못해 그의 유서를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유서에는 타카코가 아베 츠요시와 불륜한 정황과 이로 인해 괴로워한 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베 츠요시와 함께라면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배신하면 안 돼. 아마도 나를 원망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유서와 타카코와 아베의 라인 메시지가 공개되며 한순간에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텐의 휴대폰에서 그가 생전에 발견한 아내와 불륜남의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해 유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타카코가 유족들과 연락도 끊고 새로운 연인과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텐의 동생은 죽을 때까지 불륜은 말하지 않을 참이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연애 활동은 다 접었고 2018년엔 아베 츠요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타카코의 새 남편은 누가 뭐래도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지키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새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다란 메시지를 올려서 질타를 받습니다. 텐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이 잘못을 부모에게 돌리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일로 몸담고 있던 극단에서도 잘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